거꾸로 보인다. 영상에는 이게 글자가 뒤집어서 보여. 어음분교 1963 주차장, 주차장이 왔습니다. 같이 한번 둘러볼게요. 제주도 여행 오신 분들 한 번쯤 들릴만한, 옛날 초등학교가 이제 문 닫으면서 카페하고 게스트하우스로 바뀌었고요. 커피숍, 여성 전용 게스트하우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주도에 여행 오시는 여자분들은 여기 여성 전용 게스트하우스가 있으니까 많이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같이 둘러볼게요. 어음분교 주변 풍경입니다. 내가 유튜브에서 보고 여기 한번 오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온 거고요. 날씨는 좀 안 좋지만 오기 잘했네. 여기가 커피숍인가봐요. 커피숍이고, 게스트하우스도 있다고 그러고요. 여성 전용 게스트하우스도 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제주도에 여행 오시는 분들,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옛날은 국민학교, 그러니까 초등학교가, 문을 닫으면서, 게스트하우스 커피숍으로 탈바꿈한, 새로 탈바꿈한 장소고요. 게스트하우스도 있고 그렇다니까 되게 좋은 것 같네요. 여성 전용 게스트하우스가 여성분들한테는 괜찮을 것 같아요. 제주도에 혼자 오시거나 그러면 위험하잖아요. 여성분들 혼자 오시기에는 여행. 그러니까 여성 전용 뭐 호텔이나 여성 전용 뭐 숙박업소 이런 데를 좀 뭐랄까 숙박하시면 아무래도 또 안전하지 않을까. 뭐 다른 데가 뭐 더 위험하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성 전용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하면 다른 때보다 좀 좋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좋네요. 옛날 초등학교 그 자리라 되게 좋은 것 같아. 옛날 그게 그대로 있네요. 그쵸? 배움이터 옛날 그 화장실 벽화의 화장실 그대로 이렇게 그림도 다양하게. 야, 옛날 추억이 생각나네요. 그쵸? 자, 이쪽이 커피숍 게스트하우스 어음분교 1963. 지금 카페에 흘러나온 음악 소리 때문에 다시 녹음을 했습니다. 혼자 와서 먹기는 좀 그래서요. 누가 같이 오면은 한번 들려서 커피를 마셔야겠어요. 여기에 교복이 준비되어 있어서 옛날 추억을, 학교 시절 추억을 생각하며 사진을 찍어서 추억을 남기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주변 풍경이 이렇게 멋지게 어음분교 1963. 자, 풍경은 대부분 이렇게 멋지게. 그런 생각에서는 여기서 뭐 음악 연주나 여름 무슨 콘서트 뭐 그런 거 하기에도 딱 좋은 장소 같아요. 그쵸? 여기다 여러 사람들 모아놓고 음악 연주회나 콘서트에도 딱 좋은 장소인 것 같아. 그쵸? 무대가 비슷한 게 하나 둘 셋 네 개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이렇게 원 안에 파라솔이, 의자와 파라솔이 여섯 개가 준비되어 있네요. 오, 좋네요. 오늘은 지나가다가 촬영을 하는 거지만, 다음에 누구랑 같이 오면은 커피 한잔 마시고 싶네요. 혼자 들어가서 마시기에는 좀 그러네요. 둘이 와서 커피 탁 마시면서 이렇게 얘기되고 있는데, 분위기 좋네요.
여기를 찾아오기 위해서 자전거로 야 멀리 달려왔네요. 여기를 보기 위해서. 근처에서 라이딩을 하고 예전에 한번 왔던 곳인데 예, 자전거 타고 다시 한번 들렸습니다. 여러분들을 한 번씩 다녀가신 곳이죠 이거. 멋지네. 다른 장소로 가보자.
지난번에 왔던 곳인데요. 그때는 차를 끌고 왔었고요. 지금은 자전거 타고 지나가다가 잠깐 들렸습니다. 이제 전에 올린 영상도 있는데요. 한번 보시죠. 다녀오겠습니다. 특수! 다행히 비가 안 와가지고 다행이네요. 비가 왔으면은 또 저번에 올린 우중 라이딩이 될 뻔했어요. 오늘 날씨는 흐리지만 이러다 또 언제 또 일기예보가 맞으니까 일기예보 믿어야죠. 흐린다 그랬나? 비 안 온다 그랬죠 오늘. 비행기 안에 옛날 여객기인가? 군용기인지 여객기인지 들어왔고요. 자, 저는 또 영상을 여기서 끝내고요. 또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여러분 감사합니다.